저는 결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실제로 결혼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은 정말 모르지만 이번 영화를 촬영하면서 정말 결혼은 꼭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한번더 다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. 왜냐면은 실질적인 결혼이란 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인생의 출발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, 그리고 아무리 막 알콩달콩 뭐 그렇지만 다투기도 많이 하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내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. 우리 영화 주제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환상이 좀더 커졌어요. 커져버린 네, 그런 느낌인 것 맞습니까? 같아요. 제 아이디어라기보다 그 장면을 좀 이렇게 좀더 뭔가 원래는 그런 에피소드는 아니었고 두 사람의 행복한 신혼생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뭘 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신혼은 뭘 하지? 신혼이면 하다가 그냥 눈 마주치면 그냥 바지를 벗는 그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계속 똑같은 장면만 계속하면 어떨까? 막 이런 얘기를 서로 맞아요, 하다가 맞아요. 오빠가 과감하게 저 남자 팬티를 그렇게 많이 하루에 많이 보는 그 장면 찍는데 감독님 계시지만 그 장면 찍는데 그 팬티를 몇 번을 갈아입었어요. 계속.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려고. 예, 다양한 팬티를. 예. 오빠가 컷츠 끝날 때마다 저 팬티 좀 갈아입고. 예. 스태프들도 다음 그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제 팬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. 예. 의상 팬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매일 같은 팬티를 입을 수는 없는데. 네. 그래서 팬티에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예. 장면입니다.